네, 그러면 탑5 구매자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하던 추첨을 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네. 7페이지부터 리즈가 해주세요. 네. 7페이지 당첨. 아, 랜덤. 와, 내 사진 짱 많아. 짱 많아, 박리즈. 아, 아까 그분, 덴마크 분. 덴마크 분. 아까 그분이었어. 리즈 좋아하시는 분. 어, 나 좋아한다는 거 한 번 더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켰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이분은 크리스네요. 아까 그분. 아, 역시 그, 리즈. 아, 아유, 옷 사라, 진짜. 그 다음 이분은 야스원이. 리지 선생님, 웃음 3종 세트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때 뭐 했던 거? 그거 애드립이에요. 나나 공주님 언제나 예뻐요. 공주님이래요. 와! 오 마이 갓. 내가 어디서 공주 소리를 듣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난 뭐 없네. 아니? 왜 지금 오렌지 캐러멜 얘기하는데 왜 가윤 씨랑 현아 씨 얘기를 왜 여기서 갑자기 포미닛 얘기를 꺼내주신 저스틴? 당신은 뭐해? 이따 뭐해? 말해 뭐해? 랄랄랄랄라. 불렀어요, 됐죠? 이 사람은? 나, 아, 네. 사쿠야, 노르웨이 분이신데요. 오렌지 캐러멜. 네, 나는 정확하게 당신들의 음악이나 동영상을 사랑한대요. 우리 한국 우와. 가사를 잘 모르지만 보시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고 하니까 이뻐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업이 되신다고. 약간 옛날 그 노래 알아요?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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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저희 그런 가사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중독성 있고 자꾸 듣고 싶고 웃기잖아요. 그거 많이 했었죠. 그런 건 무섭다. 고양 오켓. 까탈레나. 까탈레나님. 사랑의 오렌지 캐러멜. 정말 새 앨범과 음악 스타일은 많은 사랑이라는 당신을. 계속 우리를 응원한대요. 네. 아, 역시. 평생 어디 떠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저희를. 지원? 해주기 싫은데, 언니 보니까. 사랑을 지원해주세요. 와, 안녕. 나나, 리즈, 레이나, 언니. 내 이름은 조이스야. 나는, 오스트리아, 호주에서 정말 큰 팬이래요. 중국 분이신가 봐요. 근데 호주 사셨나? 나도 호주 가고 싶어요. 한국말 기대 멜버른 그게? 아니 이거 번역기 돌린 거예요. 아. 당신이 모두 오렌지 캐러멜. 싸움이 뭐죠? 아까. 싸움했으면 좋겠대요 우리. 싸움은 아, 잘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게 희망한다. 싸움으로도 못하더라고요. 이거 구글 안 되겠구만. 야, 우리 소통을 맡고 있어. 또마. 숙녀는 놀라워, 사랑 가득히. 아. 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모르겠어요. 토마? 이쿠타 토마? 에이. 아까 본 거야. 이거? 요. 백하. 리지 사랑한대요. 리지, 레이나, 나나 많이 사랑한대요. 여기 리지. 띠로레이, 빠바바바. 호주나 방문할 계획이 있냐고. 호주 가고 싶어. 아, 진짜 가고 싶어요, 저희. 갈 수만 있다면 정말 가고 싶지만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 저희는 계속 동남아시아 쪽만 돌고 있어서 한번 돌고 싶어요. 오렌지 캐러멜 장나라? 오렌지 캐러멜이랑 장나라랑 뭔. 오렌지 캐러멜이랑 장나라 선배님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번역기 부르면 네. 짱 뭐 이런. 아. 짱이 장나라로 되구나? 아유. 아, 저는. 장나라 선배님 죄송합니다. 장나라 선배님 좋아하는데 되게 옛날에 좀. 맞아요. 활동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짬 약간 조금 그런 좀 이상한 거 했냐. 이게 그리고 파이팅이 싸움이라고 나오세요. 파이팅 이게 파이터. 알렉스 미국에서 안녕 나나 리즈 그리고 레이나 난 네 컴백해서 너무 좋대요. 카틀레나 너무 좋아한대요. 춤과 이미 춤을 배우셨죠. 중독성 와. 와, 자기 16번째 생일에 카틀레나 뮤비가 나왔대요. 와, 대박. 인연이다. 짱이다. 되게 길게 적어주셨네요. 평생 사랑을 지원해주세요. 캘리포니아 가고 좋다. 싶다. 캘리포니아. 아, 저도 가고 싶네요. 가고 싶은데. 개. 멍멍이. 아, 귀여워. 홍콩. 1위. 1위, 고고! 오늘 1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엠카운트다. 우리 언제 1위 해보냐.
어떤 팬분은 저희 1위 할 때까지 밥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미라 된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1위 할 때까지 밥 먹어. 그러니까 그걸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진짜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피트니 캐나다에서 토론토. 아 캐나다 토론토 16살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오렌지 캐러멜 파이팅. 와 있어요. 계속해서 2페이지 나 추천해주세요. 나 나 나 여기 띄엄띄엄 사셨네. 어, 매력적이야 크리스. 크리스 좋아하시네요. 타슈 브라운. 타슈 브라운 K-pop. K-pop 립스틱을 처음 비슷하면서 립스틱을 처음 들었대요. K-pop을.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그러면 한번 팝송에 진짜 기억나는 팝송 하나 그 처음 들었을 때 그 기억나는 그렇죠. 팝송 들으면은 꽤 오래 가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캐시 이분은 이분도 호주에서 노래 중인데 카탈레나 새로운 노래 카탈레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발랄하고 재밌고 오렌지 캐러멜 파이팅이래요. 진짜 많은 분들 외국 분들이 가사 뜻 모르는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재밌어 하시니까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미구엘 미구엘 하니까 산미구엘 맥주 생각난다. 콜라절 안녕 안녕 미국에 살고 보고 싶습니다. 아 미국도 못 가봐서 진짜 가보고 싶다. 경유에서 간 적은 있어요. 아 그렇죠 아틀란타. 안녕하세요. 아이어 비는 아틀란타 아니고 거기 아니야? 디트로이트. 아, 오렌지 캐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뷔 때부터 팬이었답니다. 싱가포르. 와. 특히 나나. 나나를 되게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나나 씨. 나나 씨. I love you, thank you. 엘사랑 겨울왕국. 어, 레인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되게 흑역사. 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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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보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내게 영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당신을 다 사랑한대요. 재능과 당신의 컴백에 대해서 너무 흥분했대요. 흥분했대. 흥분 진정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먹고 있대요. 어, 스웨덴 지원을 하고 있고 미래 라이브 보고 싶대요. 제발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의 나 당신의 애교? 애교가 보여달라고? 보여주시죠. 아! 네. 어, 누구예요? 어머. 어머 진짜 제 왜 저러니 여기서 이 어머였어 알지? 되게 솔직한 리액션이셨어요. 뚜시. 애교예요 애교. 싱가포르 팬이에요. 아 나나나를 위해서 귀요미 귀요미를 해주시길 바란대요. 이제 해주세요. 우리 있을 거 언니 해주세요 뭔가. 아니 나나한테 한 거 같아. 아니야 아, 나나나 나나 나나 나를 위해서 나나 나를 위해서 나나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 이거 정도야 뭐. 그래 1하기 1은 귀요미 여기까지. 네 앤디 캐나다 안녕 오렌지 캐나다 컴백 좋아요. 위대한 2014년 우리 덕분에 2014년 뭐 애착에 보내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네. 팬보드는 계속 올리고 있고요. 리지 그치요? 애교는 재밌대. 나는 애교 재밌으라 한 거 아닌데 귀여우라고 한 건데. 재밌는 애교. 나나 언니 만나기. 죽었대. 너무 귀여워서 죽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죠. 나 귀엽대. So cute. 켈리 군이 필리핀에 또 처음 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필리핀 팬들한테.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도 가고 싶다. 어. 필리핀 사는 친구들 저희도 언제 기회 되면 꼭 공연하고 보러 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열심히 해서 필리핀으로 곧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리핀 가서 우리 같이 산미구엘 한잔 걸쳐요.
필리핀 바나나 짱.